이번 주 오렌지 필름 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권민규 감독님과 정수진 감독님이시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홍콩멜로를 연출하고 출연했던 곽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담배를 태우는 뭐 만든 정수진입니다. 이번 주 오렌지 필름의 테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오렌지 필름의 민지원 PD님께서 설정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이고요. 네. 사람이 살아오면서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취향이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 좋아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먼저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자면, 감독님들께서는 어떤 점이, 영화에 어떤 점이 좋으셔서 영화를 하고 만들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게 첫 작품이어서 뭔가 만들고 있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 기회가 되면 계속 만드는 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만드는 이유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여서, 영화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연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뭔가를 만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 네. 저도 영화를 만든 거는 첫 작품이었거든요. 네. 네. 제가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제 삶에서 뭔가 어떤 정리가 필요할 때, 약간 일기 같은 형식으로 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화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욕망이 있어서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두 영화 모두 오늘 세 편의 영화 상영했지만 감독님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GV 관객분들한테서 질문을 많이 받아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잠깐 궁금한 게 지금 있으신지 여쭤볼까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에게 살짝 거수를 해주시면 마이크가 갈 예정이죠. 네, 마이크가 갈 예정. 네, 저기 모자 쓰신 분. 아, 그 아까 그 영화 광민규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드실 때 얘기. 혹시 저 내용이 이별을 하시고 나서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별을 하고 나서 전 여자친구를 잡으려고 갔던 여행이 있었어요. 여행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내용을, 그 실화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더 신곡을 울리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이 혹시 더 있을까요? 네, 그러면 잠시 관객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기에 제가 질문을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연기를 하셨어요, 영화에서. 정수지 감독님께서는 연기를 하려고 영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다음 작품도 직접 연기를 해보실 생각인지? 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할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게, 연출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 역 배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디렉팅을 드려야 할 텐데 같은 배우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디렉팅을 드렸는지. 이게 그러니까 연출이랑 연기를 같이 하니까 모니터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모니터하지 못하고 또 상대 배우도 본인 거를 모니터를 못했어요. 이걸 한 번도 모니터를 못했는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근데 저번 상영 때 권영규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라는 게 꼭 그 화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기를 하면은 뭐 내 어깨가 걸려있든 아니면 상대 뭐 바스트를 하고 있든 아니면 풀샷이나 뭐 이렇게 잡고 있든 같이 연기를 하면서 알 수 있는 있잖아요. 그냥 화면 안에서 모니터가 되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디렉션을 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기 같이 출연했던 신창주 배우랑은 좀 친한 사이고 같이 연극을 파트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좀 믿고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은규 감독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아, 네. 실은 이 작품은 당신도 정치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영화와 같이 홍콩에서 만들어온 영화였는데요. 네. 저는 김시은 배우랑 한 6년, 7년 정도 오랜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네. 이 친구라면 저를 투영한 그 캐릭터를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대본에 쓰여져 있는 캐릭터 말고 시은이의 캐릭터여도 모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믿음이 있어서 네, 네 상대 근데 질문 뭐죠? 이게 맞나요? 이제 연출과 연기를 병행하는 감독 입장으로서 상대 배우에게 어떤 식으로 디렉팅을 드렸냐 하는 질문이었지만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작업할 때 이제 시은이랑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시은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고 이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골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제 연기를 모니터하지 못해서 저는 다음 작품에서는 저는 제가 연기를 안 하고 싶거든요. 제가 연출만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홍콩에서 찍었을 때 이 홍콩 멜로에서 나왔던 제 장면이 오케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썼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감독님들을 오늘 처음 뵙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조금씩 명탐을 해봤어요. 근데 광민규 감독님의 유튜브 페이지를 쓱 들어봤더니 영상 프로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14분짜리를. 연기 외람되지만 잘하셔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질문이 생기신 관객분들이 있을까요? 저기 네. 그 영화 다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 정수지 감독님께 질문이 생겼는데요. 배우로서 연기하고 싶은 마음의 영화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되게 저는 흥미롭게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배우가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영화를 만들 생각보다는 오디션을 보거나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영화를 굳이 만드신 이유가 좀 더 디테일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원래 좀 쓰는 거를 좋아하긴 했어요. 그냥 아주 오래 전부터 연기를 하기 전부터 그냥 그거랑 이제 연기를 시작하고 연기를 하는데 그게 작품을 이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좀 느꼈었고 그러다가 이 영화 전에 그 연극에서 1인극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1인극을 써서 연출하고 연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시작처럼 그러다가 이제 2박 3일이라는 단편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그거 찍고
되게 영상 연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연기를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오디션도 보고 또 하러 다녔었는데 캐스팅 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뭔가 내가 만들 수 있어야지 캐스팅이 언젠가는 되면 그때 다른 작품 하는 거고 그때까지 연출 공부를 하든 작품을 만들어서 연습이라도 하고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네, 영화 연출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정수지 감독님께서는 모든 단편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연출자들의 꿈인 원로케에서 영화 재밌게 찍기를 해내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셨다면 이 영화는 하루만에 찍어야 하는 영화였었고 그리고 하루를 넘길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연기하고 연출하는데 로케를 두 군데 이상 갈 자신이 없었어요. 배우들 두 명 이상도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다음 영화를 만들 때 필요가 있다면 두 명 이상, 두 장소 이상 나오는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권민규 감독님께서는 완전히 상반되게 로케가 우리 홍콩이에요. 그래서 홍콩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화가 되게 많은 홍콩 영화들을 뭐랄까 오마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홍콩 영화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랄지 동경이랄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감독님만의 색채를 새로 찾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실은 저는 왕가위 감독님을 엄청 좋아하고 홍콩 영화를 저 사랑하는 팬입니다. 네.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뭐 습작 같이 이제 워크샵으로 만들었던 것도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진짜 너무 좋게 말해서 오마주지 좀 뺏긴 장면들이 예, 막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습작처럼 네 만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원가의 감독님께서도 중경삼림을 만드실 때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그 영화 너무 잘 봤고 권민규 감독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 되게 재미있는 편집의 리듬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되게 의아하면서도 가장 뭉클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굳이 이 컷을 왜 넣지 했는데 가장 뭉클했던 장면이 민규가 이렇게 클로즈업을 쳐다보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거는 김시은 배우가 중심에서 끌고 가는 그게 영화인데 갑자기 왜 그 여자친구를 내쳐버린 남자의 그것을 굳이 보여주셨는지 혹시 그걸 바라셨는지 예전에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컷이 왜 있어야 했는지 되게 그 컷이 뭉클했어요. 네, 뭉클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었어요. 제가 편집을 하고 이제 주변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한테 코멘트를 보였을 때 굳이 왜 여자 중심의 서사인데 너 얼굴을 한 번 더 넣는 거냐 그래서 네, 농담으로 이제 뭐 저는 제 얼굴 그 장면에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넣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진짜 이유는 그 시나리오 상에서도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헤어짐을 고하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시나리오에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무수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 제가 고집을 피워서 제 얼굴을 넣었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연극멜로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방 말씀하신 듯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약간 놀랐었어요. 그 시나리오가 없이 가서 느낌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성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있었고 또 그게 찍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 시나리오를 기대해서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신 중경삼님으로 시작해서 저기 화양연화로 끝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좋아하는 시나리오에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홍콩으로 가져갔을 때 시나리오에서는 좀 더 많은 서사들이 있었어요. 좀 근데 이제 뭐 시은이가 이제 민규를 찾아다니면서 벌어지는 약간 에피소드들 같은 것들이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홍콩에서 첫날 이제 제 거를 찍자고 생각을 하고 이게 찍는 순간 그날 왜냐면 거의 일주일 동안 갔었는데 이제 김신 배우가 도착한 건 저희보다 3일 후에 도착을 했어서 한 5일 안에 두 영화를 찍어야 되는 스케줄이었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실력으로서는 이 스케줄로서는 더 이상 이 영화를 완성을 시켜서 못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를 찍고 시나리오를 대폭 줄여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영화가 좀 제멋대로잖아요. 제멋대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현장에서 이제 그 친구들과 그리고 홍콩이라는 배경을 좀 현장감 있게 많이 즉흥성 있게 예, 담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영화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일단 우선은 다 담아오고 편집에서 이제 아무래도 편집 포인트 같은 것들도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었던 거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홍콩 멜로 같은 경우는 감독님의 경험이 이제 영화로 표현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수지 감독님께서는 담배를 태우는 법이 실제 경험담이신가요? 실제 경험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 찍을 계획은 아니었는데 그 담배에 대한 어떤 각각의 사람마다 피는 뭐 방법이라든지 언제 어떻게 피는 거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시작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엮여 있는 사람들 뭐 추억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메모를 해놨었어요. 나중에 그거와 관련된 영화를 찍고 싶어서 근데 그 영화에서 제가 흡연 장면을 연기해야 될 어떤 상황이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제가 비흡연자여가지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앞에 한 스태프들 한 뭐 7, 8명이 다 와가지고 막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막 각각 다 다른 어떤 담배 태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다 찍고 나서 그거를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같은 걸 시달렸어요. 감독님이 나를 캐스팅한 거 해야겠지? 뭐 이것도 시켜가지고 막 편집할 때 막 욕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랬었어서 좀 오래 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10분, 15분 분량의 담배 영화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오늘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찍으려고 했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찍어봐야겠다 하고 만들었습니다. 단편 영화에 담배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주인공들의 고뇌를 아주 짤막하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담배에 영화 중에 담배를 뚫고 세워놓고 동요를 하는 컷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건 다 콘티가 있으셨는지. 아, 네. 이 영화는 다 콘티대로 찍어온 거고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은 그냥 여분으로 찍은 원래는 마지막에 되게 극적으로 뭐 성공한 것처럼
라스트로 끝나면서 되게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게 1차 제 콘티대로 편집한 거였는데 다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얼리에서 이렇게 측면 그 샷에서 끝나고 나레이션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도미노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획에 있었고 그 장면을 넣은 이유는 그 여기에서 그 노을이라는 애가 이거를 실패했는데 당장 뭐 갈 것 같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뭔가 여기 주변에 사정사정 할 것 같았는데 그때 뭔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손장난 같은 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왜 막 그 어렸을 때 나뭇잎 같은 걸로 뭐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약간 마음속으로는 난 이걸 왜 못할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씩 세우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 장면을 시나리오상에 넣었습니다. 사실 영화라는 게 다른 창작물보다 훨씬 더 창작하는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가 많이 드러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두 영화가 굉장히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한 게 담배를 태우는 법은 되게 안정적인 촬영이에요. 이렇게 보여줄 것을 딱딱 보여주고 근데 이제 홍콩 웰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핸들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감독님들께서는 자신의 영화들이 자기 성향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랑 엄청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좋은 게 저는 원가희 감독님도 중2병 감성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약간 나르시즘적인 모습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네, 많이 네, 그래서 저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원래 약간 픽스 좋아하고 앞으로 뭔가 설립인 실력으로 촬영을 계획하지 않고 다 픽스로 한번 찍어볼 생각인데 이렇게 뭔가 정돈되어 있는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 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좋아하는 것이 이번 테마인데 뭔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제 강민규 감독님께서는 제가 느끼기에 야경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워낙 홍콩 영화에 야경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도시가 밤의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한데 이제 정수지 감독님께서는 일단 담배를 안 좋아하신다는 건 확실히 알겠고 또 제가 다른 영화를 정수지 감독님이 만드신 거를 못 봐서 그렇기도 한데 또 영화 관련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질문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이번 영화에서 네, 새로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 이 영화를 계기로 네네 일단 제가 담배를 싫어하지 않고요 그냥 저도 태워보고 싶은데 잘 안 됐었고 근데 이제 연기를 할 때 그 걸림돌이 될까봐 늘 걱정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좋아하게 된 게 있다면 그냥 한번 이게 첫 작품이어서 아마 감독님 다른 작품을 보셨을 수가 없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찍어보니까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뭔가 시나리오 쓰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연기할 시나리오를 쓰는 재미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디션에 떨어져서 뭐 우울할 때라던가 아니면 촬영장에서 너무 좀 힘들었다던가 하면 좀 집에서 써요. 굉장히 생산적인 방법이에요.
죽여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좀 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화를 또 그렇게 하면 언젠가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새로 좋아하는 것 생기잖아요. 이 작품도 그렇고 당신도 정치를 좋아하시나요? 그렇고 그 전까지는 협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스텝도 없고 이제 친구들 세 명이서 가서 만들었던 영화라서 그런지 그 홍콩 우리는 서로를 홍콩 전우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규모로 촬영해서 그런지 이제 협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현장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겪게 되는 체험들 그런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영화에 담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쨌든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 지금 배우니까요. 근데 배우가 연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연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연기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이고 저한테 좋은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채영. 두 분 다 영화에서 이렇게 묘한 코미디가 있어요. 그게 대놓고 사람을 깔깔 웃기려 한다기보다는 좀 그냥 되게 유쾌한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종류의 코미디인 것 같은데 저도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코미디 영화를 좋아한다기보다 그 영화의 약간 사람을 웃기는 요소들, 약간 해학적인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포인트들, 웃긴 포인트들은 의도를 하고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사실 웃기려는 게 전혀 아니었는데 관객들이 웃더라. 오늘 사실 많이 웃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따로 저도 코미디 영화 좋아하고요. 막 웃기려고 막 걱정하고 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웃길 의도는 없었어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재밌는 것 같다 아니면 그냥 피식이라도 웃을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을 고려하고 썼었던 것 같아요.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지. 네. 하다 보면 좀 욕심이 생기지 않나요? 와, 좀 웃었으면 좋겠다. 그쵸, 그 웃어주시면 아까 누군가 웃어주셨는데 감사해요. 맞습니다. 감독님께서 홍콩 멜로에서 재밌었던 웃긴 장면들은 제가 연출했다기보다는 김신 배우 거의 뭐 애드립에 가까웠었고 저는 모니터를 하면서 경악을 지 못했고 오케이를 내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연출했다기보다는 그건 신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김신 배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너무 잘 살아서 네, 재밌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니터 하면서 엄청 웃었어요. 그 화요연화에서 나온 노래가 나오면서 고기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파리가 한 마리 나가다니 그걸 저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긴데 뭐 웃기에 민망하고 그래서 못 웃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컷을 의도적으로 넣으신 것인지. 지금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그 교차 편집을 생각을 했었었고요. 다른 컷을 그만큼의 랭스가 나오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컷만 오케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파리가 설마 웃을까?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얘가 진지한데 웃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에서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관객분들도 많아서 속상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파리를 못 봤어요. 날파리예요. 되게 통통한 게 아니라 소리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 앞에 네 나와요. 또 질문 주시고 싶으신 거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끼리 또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되게
뻔한 질문이지만 영화를 만들면 되게 난관들이 공작 하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대 난관이 있었다면 한 가지씩 꼽아볼까요? 한숨을 깊게 쉬시네요. 전 제가 예 홍콩에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서 사람이 예민해지면 못해지는구나. 예, 저 정말 못했었거든요. 강동원 촬영 감독한테 왜 넌 열심히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모질게 얘기했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그날 안 그래도 핸드폰도 잃어버렸어요. 예, 예 찍느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협업의 연장선인데 이제 네, 그런 것도 많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괴물이 되더라고요. 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네. 사실 진짜 현장은 죄송한 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약간 밥도 안 들어가고 약간 배고프니까 괜히 더 예민해지고. 아, 제가 사실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저는 작년에 오렌지 필름에서 스포츠라는 단편 영화를 상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김경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 장비를 한번 잃어버렸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아, 죄송한 일들 뿐이네요. 지나고 나니까. 정수지 감독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건 그냥 흔한 일인 것 같아요. 민규 감독님처럼 막 홍콩이면은 진짜 너무 뭐가 필요해도 당장 어디 있는지 구할 수도 없고 뭐 장비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그냥 한국이었고 그냥 흔한 문제들 장비 뭐 사운드 뭐 하다가 뭐 떨어뜨려서 뭐가 깨지고 뭐 갑자기 수음이 잘 안 되고 그냥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그냥 해가 질까 봐 걱정하면서 찍었던 거 그냥 그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영화 현장에서는 사소한 일도 치명적이니까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밌었던 거 있었어요? 네네네, 말씀해주세요. 실은 저 그 중간에 인서트로 들어가는 장면 중에서 이제 시은하고 민규가 놀이공원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게 관람차 안에서 이뤄지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촬영을 막 부랴부랴 하고 갔는데 이제 두 바퀴 정도 하고 끝난 영업이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들어가서 찍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그 끝났대로 시작하는 장면이 시작된 건데 저는 정말 럭키였던 것 같아요. 관람차 안에서 제가 썼던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처럼 안에서 다 나눴던 이야기보다 그냥 뭔가 약간 이 둘의 사이가 끝난 것처럼 이거 이 장면이 운 얻어 걸린 운이었던 것 같아요. 난관이었는데 얻어 걸린 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있는 게 상상을 해봐도 더 네. 네, 예쁜 그림인 것 같아요.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영화를 찍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듣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귀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큰 질문을 던져서 저는 찍고 싶은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또 연기를 하는 사람의 얘기이긴 해요. 근데 좀 이 담배를 태우는 법은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꽁트 같았다면 조금 더 영화 어떤 내러티브와 여러 가지 감정과 인물들의 관계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뭐 70~80년대 뭐 그 예전 이야기고 뭐 다방이나 뭐 이런 장소에서 멜로 영화를 한번 찍어보려고. 네. 그 시대를 제가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좀 옛날만이 주는 그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계획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집을 이사를 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북집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제일 큰 일이 버리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소재로. 네, 그러면 서서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질문 있으시다면 정말 정말 환영이고요.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활발히 활동을 해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단기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뭐 영화 관련해서도 좋고 개인적으로라도 좋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연기 이번에 목표는 연기를 열심히 하는 거여서 오디션도 열심히 보고 촬영 생기는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단편 영화든 어떤 영화든 뭐 어떤 매체든 가리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데서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가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찍는 게 됩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건 없는데 이제 배우 활동을 올해 네, 준비해 놓은 작품들이 있고 지금 연출부로 네,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저의 한 가지 도전이 있어서 9월에는 아마 그 제가 작년에 작업했던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작품에 최찬원 감독님의 차기작에 제가 연출부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정승호 감독님의 차기작에 이제 제가 배우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제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좋아하는 것들, 좋아해서 하는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결국에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들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